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지구과학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원래 수업 내용을 실시간 녹화를 해서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첫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 전원이 나가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강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했던 것들로 녹화보드를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판구조론이 나오기 위한 이론들의 정립 과정에서 나왔던 그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은 대륙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베게너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대륙이 이동한다는 증거를 네 가지를 제시를 했었죠. 첫 번째로는 해안선이 서로 맞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에서 같은 화석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빙하가 나올 수 없는 대륙에서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형태의 지질구조, 즉 산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증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이 네 가지의 증거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주장을 당시에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원동력이 증명이 되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원동력을 설명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론이 바로 멘테데르설이라고 하는 이론이었죠. 홈스의. 그래서 홈스가 두 번째로 멘테데르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멘테데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땅속에서 마그마나 화산 같은 게 나오는 걸로 봐서 안쪽이 더 뜨겁고 바깥쪽은 차가운데 이로 인해서 열대류가 일어나고 이 열대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류를 하다 보니까 요 위에 얹혀있는 대륙이 같이 얹혀져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이 바로 멘테대류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멘테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서로 갈라지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멘테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모여든 다음에 이 지각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멘테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른 증거들을 제시를 못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증거 제시가 못해서 이 멘테데르설도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멘테데르설이 이제 1920년대 후반에 이제 나오게 된 이후로 이때까지는 당시 과학기술이 별로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들이 이제 따로 없었는데 약 3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멘테데르설에 나타나는 증거, 이 멘틀이 대류한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들을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세 번째 이론인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입니다. 자, 해양저 확장설은 여러분들 요 단원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양저 확장설이 뭔지부터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해양저, 여러분들 여기서 양자만 빼면은 해저입니다. 해저, 그렇죠? 그러니까 즉 뭐냐? 바다 속이라는 뜻이에요. 바다 속.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 있는 땅이 어떻게 되더라? 확장하더라. 즉 크기가 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양저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진다는 건 즉 뭐냐? 바다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다가 점점 넓어지는 설, 이것이 바로 해양저 확장설인데요. 이 해양저 확장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해양저 확장설이 나오게 된 원인, 즉 또는 계기가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는 원리라고 이제 써놨는데 자, 이 해양저 확장설은 어떤 원리로 이제 이 주장을 하게 됐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멘테데르설이 나오고선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과학기술이 마구마구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 그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그 뭐 핵무기 같은 게 이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때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술들 중에서 한 가지가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바로 음향측심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음향측심법이라는 건 뭐냐? 음향, 바로 소리죠. 소리를 이용해서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깊이, 심도니까. 그래서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거. 뭐의 깊이? 바다의 깊이요. 그래서 소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다. 요새 요 음향, 바로 이제 초음파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술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잠수함이라고 하는 데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잠수함은 아시다시피 물 속에서 조용히 돌아다니니까 배에서 우리가 이 잠수함에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면 바로 그냥 잠수함한테 당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잠수함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요 음향측심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게 많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그 물고기 찾을 때, 어군 찾을 때 소위. 그럴 때도 이런 비슷한 방법들을 이용하곤 하죠. 근데 어쨌든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음향측심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등장을 했다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서는 근데 이 기술은 있고 그러면 이 기술을 어디에다 쓰느냐? 바로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해보자 라고 해서 이걸로 이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해보기 시작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이제 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를 띄웠어요, 제가. 아이고, 배가 너무 조그맣게 뜨네요. 그죠? 자, 네. 이렇게 배가 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부터 음향을 쏠 거예요, 소리를. 자, 소리를 쏘면은 소리를 우리가 이제 사방으로 이제 쫙 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갔다가 이 해저바닥에서 딱 하고 반사가 돼서 이렇게 쫙 하고 돌아오게 되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다에서 요 배에서 바다에다가 음파를 딱 쏜 다음에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쵸? 그래서 이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음파의 왕복 시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왕복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요. 이 왕복 시간을 지금부터 제가 영어 T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에서는 이 음파를 쏜 다음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인 왕복 시간을 우리가 이제 쉽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음파가 그러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는 이미 이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파의 전파 속도를 따로 또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파의 전파 속도를 지금부터 V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요 깊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깊이인 수심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수심, 영어로 depth 해서 D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 바로 요 D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개예요. 이 속도, 그 다음에 시간이요. 그러면 요 세 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 어떤 식을 사용하면 될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소위 말하는 거속시, 그죠? 네, 거속시,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속도. 그쵸? 자,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물론 뭐 물리학 고르시는 분들은 이게 속력이고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저도 뭔지 압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에다가 요 세 개를 각각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음파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여기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시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시간 t분의, 그쵸? 속도는 뭡니까? 음파의 전파속도 이미 알고 있죠? V. 그럼 이제 거리만 알면 되는데 이동거리 어떻게 됩니까? 갔다 오니까 D가 두 번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거리는 2D가 될 거예요. 2D. 그러면 V는 T분의 2D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곧바로 D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D는 어떻게 구하냐? D는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 VT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파의 전파 속도를 알고 있고 왕복 시간만 구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이 바다의 깊이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음향측심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음향측심법으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바다의 깊이 측정하는 방법을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깊이들을 측정을 해드라 이거죠. 자, 이 깊이 측정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교과서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14쪽.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할게요. 자, 네. 자, 이 과정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14쪽에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지역들을 탐구하면서 이 음향측심법을 이용해서 깊이를 쟀는데, 거기에서 특이한 곳이 두 군데가 이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 해저 지형들까지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향측심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몇 군데를 측정을 했더니 두 군데에 좀 독특한 결과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수심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이동거리, 즉, 요 수심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나온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 이거죠. 자, 어디 어디냐 했더니 여기 첫 번째는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세로축을 지금부터 시간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왕복 시간이니까 얘가 여기서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자, 이 시간을 측정을 해봤더니 하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한 지역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역을 살펴보니까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은 살펴보니까 요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제 수신 그래프가 나오게 됐는데, 아, 저기 왕복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됐는데,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시 살펴봤을 때, 자, 왕복 시간이 길면은 아무래도 수심이 좀 더 깊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보다 여기 지역이 지금 T, 즉 왕복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심도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 지역이 수심이 얕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요 지역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왕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수심이 깊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이 지형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한번 지형을 파악을 해볼까요? 자, 요걸 가지고 그러면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봤더니 그럼 어때요? 여기는 주변보다 훨씬 수심이 얕으니까 실제 지형이 바닷속에서 보면 바닷속에서 보면은 지형이 약간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반대되는 형태의 지역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도 어떠냐? 이렇게 해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 움푹 파이는 이런 지형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자, 그럼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평평하게 나타나는 지형이 보통인데, 여기에서는 솟아오르는 지형, 여기서는 움푹 파이는 아주 특이한 지형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 현상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얘들은 아주 독특한 지형이구나 해서 이름들을 각각 붙여주게 됐습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요 지형은 무엇이냐 했더니 주변보다 솟아오른 약간 산 같은 형태, 언덕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해령이라고 짓게 됐어요. 해령,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던 지형 이름일 겁니다. 그렇죠? 해령. 그래서 해령이라는 지형을 밝혀내게 됐고요. 여기는 어떠냐? 움푹 들어가서 바다에 나오는 바닷속의 구멍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해서 여기 지형의 이름은 해구가 됐습니다. 해구. 자, 그러니까 이 음향측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밝혀냈냐? 바로 요 해령, 그 다음에 해구 같은 독특한 해양 지역들을, 지형들을 몇 가지 이제 밝혀내게 됐는데, 자, 어떤 지형들이 더 있느냐?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지형들이 더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해령과 해구 말고도 대륙 근처에서부터 이제 다른 지형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수심이 얕은 지역에 바로 대륙붕이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대륙붕은 경사가 좀 비교적 완만하고요. 깊이도 굉장히 얕은 편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황해가 전부 이제 대륙붕으로 좀 되려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심이 얕은 지역이고요. 그 대륙붕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경사가 이제 급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경사가 급해지는 지역은 여러분들 대륙 사면이라고 불러요. 대륙의 경사죠. 자, 그러면은 쭉 지나서 한 군데는 움푹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는 지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해구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해구가 없는 대서양 같은 경우는 해구가 없거든요. 그런 해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륙대라고 하는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해구 그 다음에 대륙대 여기를 거치면서 아주 수심이 깊은 평균 깊이 대략 한 4km 정도의 깊이 평평한 지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심해저 평원이라고 부르고요. 이 심해저 평원에서 이제 화산섬이나 뭐 해저 화산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 해령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형이 추가적으로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저의 지형의 모양을 알게 됐는데 여기서 독특한 지형 두 가지인 해령과 우리가 해구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해령과 해구를 파악한 게 이 해양적 확장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거냐? 그거는 요 칠판을 지우고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다 지웠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음양측신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령과 해구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해령의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양이고 해구는 움푹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멘테대류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멘테대류설에서 어쨌든 멘테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멘테대류가 내려가는 곳에서는 기존에 있던 지각이 멘테 속으로 들어가면서 없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멘틀에서 위로 솟아오른대요. 그러면 그 위에 딸려있는 땅도 당연히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여기 있던 땅도 당연히 같이 밀려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주변보다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양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 멘테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얘들이 끌어당겨지니까 당겨지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푹 하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지형이 정확히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멘틀 대류설은 이 해양적 확장설에서 요 해령과 해구가 실제로 그런 지역이라는 것만 알면 얘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양적 확장설은 이제 헤스랑 디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해령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해령을 보면서 이 해령 지역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해양적 확장설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해령과 해구의 발견으로 인해서 정말로 멘테대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바로 멘테대류로 인해서 바다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한 게 바로 해양적 확장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특히 요 해령에서 멘틀대류가 일어나면서 이 해령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해령에서는 멘틀대류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멘테대류가 상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멘테대류 상승 지역이에요. 이 멘테대류가 상승하는 해령 지역에서 멘테대류가 상승을 하면서 어때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이 되죠.
즉 새로운 땅, 새로운 대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대륙이 만들어지니까 이 새로운 대륙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기존에 있던 바다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헤스와 디치가 얘기했는데요. 요 얘기가 이제 196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멘테 대륙설이 1920년대 말에 나왔던 거니까 거의 한 30년 좀 넘게 지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새롭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 해구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해구에서는 해양지각이 침강하면서 없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확장이라고 했으니까 요 얘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 음양측신법의 발달로 인해서 해양저 확장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62년도 일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요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고 해양저가 넓어진다라는 거가 이제 주장인데, 그러면 실제로 바다가 넓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바다가 넓어지려면 이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죠. 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까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엔 어땠까요? 이 당시에는 요 두 가지 현상이 정확히 설명이 바로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받아들여지는 않았는데, 다행히도 이 이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저 확장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이 해양저 확장설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럼 어때요? 이 해양저 확장설이 증명이 되면 멘티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도 증명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럼 얘가 증명이 됐으니까 대륙이동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한꺼번에 증명이 되는 그런 연쇄적인 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증거가 여러분들 여기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해양저 확장설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증거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저 확장설이 맞다는 증거,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그 첫 번째는 바로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환단층.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죠? 맞습니다. 바로 그 변환단층인데, 이 변환단층은 단층, 바로 끊어지는 거죠. 지층이. 지층이 끊어지는 곳에 단층이라 그러는데, 뭐가 바뀌는 단층이에요. 그렇죠?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뀌는지 우리가 1학년 때 이미 배웠습니다. 이 단층, 변환단층을 경계로 해서 이동 방향이 바뀌고 또 판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당시로 이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변환단층을 지금부터 볼 건데, 변환단층 해령이 있습니다. 먼저, 그죠? 해령,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해령이 하나 요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고선 여기에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봤을 때, 여기 해령 사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곡이라는 지형이에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해령에서, 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해령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하고 갈라져 있는데, 이 갈라진 부분 중에서도 특히 어느 부분? 바로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 변환단층이라는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일 텐데요. 자, 이상하게도 이 변환단층,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여기에서만 몇 가지 자연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여기에서만, 그죠? 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 지역에서, 즉 여기 변환단층에서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아, 두 가지 현상은 아니군요. 네, 지진이 발생하는데 매우 그 진원의 깊이, 즉 지진이 일어난 지점의 땅속의 지점, 여기의 깊이가 비교적 얕은 지진들만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천발 지진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G2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1학년 때 나왔으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 해서 여기에 이제 깊이가 얕은 지진, 요 천발 지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화산활동은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화산활동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른 데서는 거의 지진이 없지만, 이상하게 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 지역에서만 지진이 마구마구마구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 지진은 어떻게 생깁니까? 서로 비벼지면서 만들어지는 지진이죠. 그렇죠? 이렇게 비벼지면서 만들어지는 지진인데 그거를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여기에 바로 요거를 증명하는 게 되더라.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대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져서 이동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는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대륙이 이동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이거예요. 대륙이. 자, 밑에 쪽은 어떻습니까? 아래쪽 해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죠? 아래쪽 해령 보면은 여기가 왼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보니까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만 지금 이렇게 천발진이 잘 발생하느냐 했더니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맞죠?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타나는데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이렇게 서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의 이동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럼 어때요?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는 여기에서 해양지각이 새롭게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해양지각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다를 넓히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바로 요거와 이거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가 나타나고 얘가 나타나니까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단층이 바로 해양저 확장설이 맞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거는 음향측신법에서부터 나왔다는 건데 음향측신법 이렇게 음파를 딱 쏴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랑 음파의 속도 곱한 거에다가 절반을 나눠주면 깊이가 나오는데 이 깊이를 이용하는 음향측신법을 통해서 해령과 해구라는 지형을 밝혀냈고 이걸 통해서 아,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해양저 확장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증거로 변환단층의 존재 자체가 이 해양저 확장설을 증명해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요 첫 번째 증거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의 증거가 더 있는데 이 나머지 세 가지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역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밑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